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양사 읽어드리고 있는 박세훈이고요. 이제 서양사뿐만이 아니라 이 클립을 끝으로 이제 목소리로 읽어드리는 수능 개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의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냉전 시대가 전개가 되죠. 자, 이 냉전이라는 것은 실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열전에 대비되는 개념 콜드워가 되겠고요. 정치, 군사, 이데올로기적인 대립을 지속하면서 실질적 전투가 아닌 경제, 외교, 정보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적 긴장과 대립 상태를 가리킵니다. 물론 약간 서양 중심의 사고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아시아에서는 그 냉전기에 열전을 겪었기 때문이죠.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6.25 전쟁을 겪었고 베트남도 내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냉전이라는 교과서적 개념으로 그래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냉전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것을 상징하는 여러 장치,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의 그 뒷받침되는 기구들, 그거에 대응하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방 세계의 기구들, 이렇게 좀 하나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그 냉전기에 실제로 좀 물리적 충돌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한 위기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냉전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변화라고 한다면 분단되어 있던 독일의 통일이나 그 다음에 소련의 붕괴, 이런 내용들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 큰 그림에 유의하면서 본격적으로 냉전의 형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계는 두 축으로 구성이 됩니다. 바로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진영, 그리고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이었죠. 이 둘은 대립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 위기가 있었다. 자, 특히 소련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동유럽이 주로 공산화가 되죠. 자, 근데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다른 나라의 경제적 혹은 뭐 물리적인 지원까지 개입을 하면서 대립이 심화가 된 겁니다. 자, 그 미국이 우리는 주변 나라의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 개입하겠다, 예컨대 뭐 터키의 상황, 그리스의 상황에 그들이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개입할 거야, 이런 청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국 대통령 트루먼의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냉전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취지를 그대로 이어서 당시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었던 조지 마셜이라는 사람이 마셜 계획을 수립하고 서방 세계에 막대한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죠. 전후 복구를 도와주면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겠다라는 천명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공산주의 진영에서도 뭐 예를 들어 공산당 정부국인 코민포름을 결성을 하면서 결속을 강화하고요. 서방의 마셜 플랜에 대응하면서 동유럽 경제 원조 기구를 만드는 것이죠. 그들도요. 그것이 바로 코메콘이라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당시에 이제 베를린 상황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독일이라는 땅 자체를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 이제 분할 관리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서방과 동방으로 나눠요. 독일이 동독, 서독 지역으로 나눠지죠. 그렇게 분할 관리를 하는데, 또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을 살펴보니까 지도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이 베를린이 마치 섬처럼 이 동독 지역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를린은 서방 세계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베를린을 또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를린 안에서도 이제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런 식으로 관할이 나누어지게 돼요. 자, 그러니까 서베를린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이긴 한데 굉장히 섬처럼 이제 떠 있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계속해서 물자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텐데, 소련이 미국, 영국, 프랑스로 하여금 그 서베를린의 관할권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했던 물자 공급 봉쇄 조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1948에서 1949년까지 있었던 베를린 봉쇄라고 해요. 자, 그러자 이 연합국이 서베를린의 비행기로 식량, 연료 이런 것들을 계속 공수를 해주게 되고, 그것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었죠. 심지어는 그 서베를린 아이들을 위해서 뭐 캔디나 초콜릿 같은 것까지 챙겨줬던 장면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자, 서방 진영에서는요, 1949년 오늘날에도 있는 군사기구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것을 창설해서 무력 기반까지 갖추어지죠.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실 오늘날에 언급이 좀 많이 다시 최근에 됐는데요. 바로 나토라고도 부르죠. 자, 이거에 대응하면서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것을 창설하게 됩니다. 영어 약어로는요, WTO라고 하는데, 이때 W가 이제 B 발음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냉전의 형성과 주요 기구들을 한번 나열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 어떤 분쟁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48에서 49까지 베를린 봉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 가니까요. 아시아는 실제 물리적인 대립이 있었습니다. 46년에서 49년까지 바로 중국이 국민당과 공산당 간에 내전이 벌어졌죠. 그래서 국공내전이 있었고, 이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를 하면서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는 우리에게 정말 가슴 아팠던 6.25 전쟁이 발발했고요. 61년부터 89년에는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61년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베를린 장벽의 건설, 독일의 분단을 상징하는 경계선이 되겠고, 또한 냉전을 상징하는 그런 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89년에 붕괴가 되는데, 그것이 곧 독일의 통일이자 냉전의 종식, 이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베를린 장벽이 1961년 건설이죠. 1962년이 되자 미국의 쿠바 봉쇄, 즉 우리가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부르는 사건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쿠바는 이제 미국 밑에 있는 나라죠. 근데 이제 쿠바란 나라가 원래는 이제 미국과 가까웠습니다. 근데 혁명이 터지게 됩니다. 이제 카스트로라는 사람의 혁명이 터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소련과 가까워지죠. 그러면서 미국이 쿠바에 대해서 무역 봉쇄 조치를 초합니다. 그러자 소련의 실권자였던 후르쇼프가 쿠바를 보호하겠다라는 명목, 더불어 미국이 터키 쪽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이라는 명분을 합쳐 쿠바의 핵 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시도 한 거죠. 이때 핵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미 1945년 8월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에 비해 더욱더 강했고, 다시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위기감과 함께 굉장한 위기감이 조성되었던 것이 바로 이 쿠바 미사일 위기였습니다. 자, 당시 미국 대통령은 케네디였고, 이 케네디 정부가 철수를 요구를 하면서 강경한 대응을 했죠. 쿠바에 해상 봉쇄를 가했고요. 자, 그러자 극적으로 소련의 후르쇼프가 미사일 철수를 공표하면서 위기가 해소되었던 대표적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60년대 중반으로부터 70년대 중반까지는 베트남에서도 전쟁이 발발했죠.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간의 전쟁이었는데, 여기에 미국이 남베트남을 지원하면서 군사적 개입을 했고요. 우리나라 또한 병사들을 파병했었죠. 자, 하지만 전쟁이 길어지자 재정 부담도 커졌고, 국제적으로 반전 여론도 크게 일어나면서 미국이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북베트남에 의해 통일했고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냉전의 형성 봤고요. 그 다음에 냉전기에 있었던 주요 어떤 분쟁, 위기 사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이 냉전의 완화 사례를 봐야 되는데, 자, 이 냉전의 완화는 사실은 소련의 변화, 미국의 변화, 분단되어 있던 독일의 변화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직접적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또 하나의 세력이 형성이 돼서 이 냉전의 균열을 가했던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었다. 바로 제3세계의 대두인데, 제3세계 파트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세계, 미국, 서유럽 중심의 서방 진영, 제2세계, 소련, 중국, 동유럽 등 공산주의 진영, 제3세계, 제1, 2세계 어디에도 가담하지 않고 이 중립을 표방한 국가들을 지칭하는데요. 자, 이들의 유의미한 움직임이 냉전 균열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들은 강대국과 동맹을 맺지 않음으로써 모든 국가와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거죠. 자, 의미 있는 선언이나 합의사항, 세계를 살펴보고 이제 직접적인 냉전의 붕괴로 한번 가볼게요. 1954년 그리고 1955년 이야기인데, 1954년 평화 5원칙이 있습니다. 중국 저우얼라이와 인도의 네루가 서로 이제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상대방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 상호 간의 침략 행위 금지,
상호간의 내정 간섭 금지, 평화 공존 등을 제창을 했고 이것이 주변국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이죠. 이것을 더 많은 참가국을 포함시켜서 평화 10원칙으로 1955년 확대를 했는데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반둥에서 개최됐죠. 반둥회의라고 합니다. 1955년 반둥회의에서의 평화 10원칙 발표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에 참가한 29개 회원국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식민주의, 반인종주의를 표방했고 이후 새롭게 만들어지는 독립국가들의 기본적인 외교 원칙이 되죠. 1961년에는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비동맹 회의라는 게 개최되는데 유고슬라비아의 지도자였던 티토, 그 다음 인도의 네루, 그리고 이집트의 나세르 등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비동맹 국가들의 결속을 강화한 그런 회의가 되겠죠. 자, 이런 평화 5원칙, 10원칙 등의 활동들이 제3세계의 유의미한 연합으로서 냉전의 균열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냉전 체제가 실제 이제 붕괴되는 모습을 한번 볼 텐데, 자, 소련의 변화죠. 소련은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의 개혁이 중심이 되고 1991년 붕괴가 되는 그 내용. 그 다음에 미국은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의 시작이었다면 그 냉전의 이제 체인지가 이루어지는 포인트에 닉슨이라는 대통령의 독트린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독일이 통일을 되면서 이제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많이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내용.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련의 변화입니다. 소련은 지도자들을 좀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제 냉전기까지 있었던 핵심 지도자, 제2차 세계대전부터 이제 그 지도자였던 바로 이제 스탈린이 있습니다. 레닌 이후의 스탈린이었죠. 자, 근데 그 스탈린 사후에 집권한 후르쇼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르쇼프 같은 경우는 스탈린 개인 숭배를 비판하고 국방비 삭감, 병력 감축, 평화 공존 원칙 선언 등 유의미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르쇼프 때 중국 공산당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이런 거를 하면서 중국과 소련의 이제 분쟁이 심화되죠. 자, 이러다 보니까 소련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되는 이제 현상이 벌어진 거죠. 자, 물론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위기감이 조성된 적도 있기는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브레즈네프라는 지도자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때 이제 공산당 관료 체제가 좀 강화되고 서방과의 군비 경쟁에 따른 국방비 지출이 일어나면서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브레즈네프까지만 하더라도 주변 국가에 대한 어떤 군사적 개입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아프가니스탄 침공도 있었고 동유럽 주변 국가들의 민주화 요구를 강경 진압한 모습들도 보이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올해였죠. 2022년 사망하면서 역사에 이름을 남겼던 이 인물이 다시 한번 좀 언급이 됐는데 바로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수험 세계사,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적으로 세계사 내용을 정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좀 역사적 인물로 남았죠. 이미 좀 사망했고 역사 속에서 언급되는 인물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이 고르바초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언급도 많이 되고 시험에서 출제도 많이 되고 하는 인물인데 여전히 생존에 있어서 살아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었어 하면서 좀 놀라기도 했던 그런 인물인데 2022년 이제 사망을 했죠. 1985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인데 자 그는 당시 소련의 상황이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대내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중국이나 동유럽 국가들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지도자로 선출이 됐죠. 그래서 경제 발전, 비효율적인 정치 및 행정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그 노력에 앞장섰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의 개혁과 개방 조치를 페레스트로이카 그리고 글라스노스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소련의 개혁인데 역으로 소련 체제 붕괴와 민주화를 가져온 요인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먼저 페레스트로이카는요, 정치, 경제, 사회, 이데올로기 등 모든 부분에서의 개혁을 의미하고요, 재건 또는 재편을 의미하는 러시아어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지식인의 재현을 대담하게 채택하는 동시에 개혁파 인물을 적극적으로 등용코자 했고요. 자, 글라스노스트는 이제 자유롭게 뭐 발언할 수 있다, 이런 러시아의 어떤 개방, 정보 공개,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좀 천명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체제 비판적인 각종 언론의 자유화, 예술 작품에 대한 각종 검열 폐지 이런 것들을 시도한 것입니다. 자, 더불어 정치의 민주화와 시장 경제 체제가 도입, 그리고 주변 동유럽 국가에 대한 불간섭 선언 이런 것들을 하면서 소련의 변화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주변 국가에 대한 군사적인 이런 개입을 축소를 시키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이 철수되기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민족주의 열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립 요구 시위가 전개되고 최초 발트 3국이라고 합니다. 뭐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뭐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인데, 자, 그들이 소련의 연방에서 탈퇴를 하면서 독립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소련 해체의 시작이 되는데요. 자, 잠시 쿠데타가 있긴 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주도한 이런 급격한 변화에 이제 공산당 강경파가 쿠데타를 일으키죠. 근데 그것을 저지하면서 이제 소련 해체가 거의 이제 공식화로 나아가게 되는데, 자, 그걸 저지했던 소련의 실권자가 이제 옐친이란 사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옐친이란 사람이 쿠데타를 저지했고 실권을 장악한 이후에 독립국가연합이라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CIS인데요. 이게 1991년 소련 해체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자,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이 된 옐친이 옐친이 주도하면서 여러 공화국이 소비에트 연방을 탈퇴를 하고, 그러니까 소련을 탈퇴하는 거죠. 독립국가 연합으로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곧 소련의 해체가 되는 것이고, 그 소련의 상징이었던 연방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1991년 크리스마스 즈음 사임을 하게 되면서 소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공화국 러시아로서 옐친이 대통령이었고 시장 경제 체제 전환이 가속화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옐친 이후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 러시아의 실권자가 되는 바로 푸틴이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소련이 해체가 됐고요.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미국 입장에서 살펴보니까 1969년 닉슨 독트린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닉슨은 대아시아 정책의 변화를 선언했고, 그것은 곧 그들이 개입하고 있던 베트남 전쟁에서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닉슨 독트린을 기점으로 단계적 이제 베트남에서의 철수가 있었고,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가 결국엔 됐죠. 72년 일이었습니다. 역시 좀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죠.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그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 닉슨 대통령이 전격 방문하면서 교류를 이어가게 됩니다. 1972년 소련과 썰트라고 해서 전략무기 제한협정을 체결하게 되고요. 1979년이 되자 미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수교를 합니다. 이것이 1980년대 중반 소련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과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냉전의 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남은 나라가 어딜까요? 이제 독일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독일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이제 공산권 국가의 큰 축이 어딜까요? 소련이죠. 근데 소련이 80년대 중후반 개혁 및 개방하면서 분위기가 변화가 이루어졌고, 마찬가지로 독일도 그러하니 주변에 있던 좀 더 작은 나라들, 동유럽 국가들,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이런 나라들이 변화를 급격하게 맞이하게 되는데, 대체로 1989년에 이런 모습들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폴란드 같은 경우는 1980년 자유노조 운동이 있었고, 그걸 이끌었던 사람이 바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1989년 자유총선거에서 바웬사의 자유노조가 의회에서 이제 선거에서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연립정부, 공산주의자들과 연합해서 연립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비공산정권이 수립돼요. 그리고 1990년 바웬사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그래서 평화적인 어떤 정치 체제의 변화를 폴란드가 이렇게 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전개되고 있던 이 헝가리에서도 일당 독재 체제가 폐지되고 다당제와 시장경제, 의회 민주주의가 도입되면서 1989년 헝가리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했던 차우셰스쿠가 처형이 되었고요. 역시 1989년 일이었고요. 체코에서는요, 체코슬로바키아인데 1989년 벨벳 혁명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평화로운 혁명이었다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벨의 시민광장 포럼이 중심이 된 민주화운동이 되겠고, 공산당 정권이 붕괴되며 하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죠. 이 이후에 90년대에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분리됩니다.
더불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당 주도로 유고슬라비아 연맹이 수립돼 있었는데 이후에 유고슬라비아도 이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체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동유럽 국가들의 변화가 1989년 기점으로 많이 있었죠. 자, 그 정점에 이제 독일의 통일이 있습니다. 자,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져 있는데 서독이 경제 성장을 하고 동서독 간의 경제 격차가 심화된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점진적인 이제 관계 진전이 있었는데 1972년 소련과 서독 불가침협정이 있었고 같은 해 동서독 기본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됩니다.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교류가 지속되었고 1973년에는 국제연합에 동시 가입하게 됩니다. 이때 서독 총리가 이제 브란트 총리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죠. 동방 정책을 펼칩니다. 이 브란트 수상이요,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동독에 대해 대대적인 경제 지원을 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점차 이 서독으로 탈출하는 동독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고 통일과 민주화 요구에 대한 열망이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결국 시위대에 의해서 동서 독일의 경계선과 베를린 장벽이 1989년 붕괴되었고 이 분위기를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자유의 분위기,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1990년 독일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서독에 의한 흡수 통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냉전의 종식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제가 교재를 보면 그 냉전을 상징하는 여러 그 장소들이 있고 이제 독일 베를린의 그 전경을 제가 좀 이렇게 사진과 함께 실어 놓았습니다. 그 베를린 가면은요, 그 장벽 그 유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 당시에 베를린 장벽에 그 조각들이 있습니다. 돌 조각들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기념품 상점들도 많아요. 그래서 가면은 아 이게 참 냉전의 분위기구나, 또 냉전이 어떤 깨졌을 때의 느낌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베를린을 둘러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냉전 완화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가 하나 딱 떨어져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이제 경제적인 세계 그 국가 간의 연합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U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EU와 관련해서 좀 배경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후 처리를 위한 그 전후 경제의 그 질서를 위한 경제의 회의가 1944년 브레턴 우즈 회의로 개최가 됩니다. 미국에서 개최가 되었고요. 이때 이제 전후 경제 질서가 확립이 되죠. 바로 미국 중심입니다. 미국의 달러가 국제 거래의 핵심이 되는 기축 통화로 결정이 되었고요. 자,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 부흥 개발 은행 IBRD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 통화 기금, 이건 우리나라한테 친숙하죠. IMF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에서 적자를 보거나 외화가 부족한 나라에 금융지원을 해준 기구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점차 이제 세계화 추세가 확산이 되면서 국가 간의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기구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1940년대 말에 47년에 GATT 이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 체결이 되고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대처라는 이제 지도자가 있었고 이제 미국에서는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그 시기를 이끌게 되죠. 1995년에 되자 이 자유무역 체제를 강화하고 관세 인하 그리고 무역 장벽 철폐를 위한 세계 무역 기구가 창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WTO가 되겠습니다. 세계 무역 기구의 창설이었고 종종 연표 문제나 이럴 때 등장을 하죠. 자, 그런 치열한 이제 경제 협력과 전쟁 속에서 경제 전쟁 속에서 각국은 생존을 위해서 그 가까운 그 대륙 간 또 경제 블록이 형성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동남아 국가들의 아세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회의 뭐 APEC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이 APEC에 우리나라 뭐 미국, 캐나다, 일본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것이 바로 1993년 출범하게 된 유럽 연합입니다. EU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EU가 최근에 또 언급이 많이 된 것이 영국이 최근에 탈퇴를 해서 이제 브렉시트 이슈가 있었죠. 일단 그 EU가 창설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50년대 ECSC, 그래서 뭐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뭐 이런 것들로 여러 나라들이 좀 이제 가까워지고 경제적으로 50년대 말 이제 57년에는 EEC, 그래서 유럽 경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이제 정식 출범한 거는 58이에요. 자, 그리고 1967년에 이제 EC
이제 이런 식으로 유럽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조금씩 그 가까워지다가 1992년 네덜란드 마스트리트에서 협정이 맺어집니다. 이게 이제 유럽 연합의 출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스트리트 조약은 직접 언급이 되는 주제고 93년 정식 출범한 것이 바로 유럽 연합 EU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브렉시트를 통해서 영국이 빠지게 된 것이죠. 자, 여기 이 EU는 정말로 메인 테마가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뭐 예컨대 나프타, 뭐 이제 북아메리카 자유무역 협정에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런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남아메리카 국가 연합, 그 다음에 뭐 남아메리카 공동시장, 뭐 메르코수르라고도 해요. 뭐 아프리카 연합, 뭐 남아프리카 관세 동맹 등등 많은 이런 경제 블록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교과적인 좀 언급이 될 가능성 있는 내용들이고, 그 외에 우리가 보통 이제 교과서 끝날 때 현재 세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해서 뭐 환경 오염이랄지 빈부 격차, 뭐 민족과 종교 간의 갈등, 사실 아직도 분쟁이 있는 지역들이 꽤 있죠.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이 세계사 교과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꽤나 많은 클립 나눠가지고 세계사를 좀 쭉 읽어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미약하지만 여러분들이 세계사를 좀 접근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